미카엘님,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오, 뭐야? 오, 뭐 약간 네. 성우 같으세요? 에? 성우 같으세요, 성우, 목소리가. 아,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긴 해요. 역시 그러셨구나. 저는 목소리 딱 들으면 알수 있죠. 그랬구나. 네. 진짜 준비 중이세요? 아, 네, 근데 이게 제가 한 번도 1차를 붙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꽤 준비는 했거든요. 근데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딱 알아맞혀 주셔가지고, 아이, 굉장히 그럼요. 당황스러워서. 제 귀는 못 속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성우라는 직업 자체에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 정말요? 하고 예, 싶었죠. 근데 목소리가 별론데 뭐 어떻게 네. 합니까? 아, 아니요. 근데 성우는 목소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 연기를 할수 있으면 다할수 있는 거라.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코난이나 이런 거좀 많이 흉내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흉내일 뿐이고,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일단 어떤 사연일까요? 약간 뭐 주제가 뭘까요? 제목 정도? 일단은 제가 꿈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삶을 살면서 좀, 저한테는 제 딴에는 신기하고 미스테리한 느낌의, 그러니까 무섭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제가 겪었던 꿈 얘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별건 아니어서 좀 약간 아니에요, 걱정이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하는데. 지금 그 채팅창에 이상한 글 나오면은 바로 그 강퇴시킬 준비가 돼 있거든요? 선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연 신청해주신 걸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이야기? 혹시 다들 세, 네살 때, 뭘 했는지, 그리고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세살때꿈 꿈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성북구 쪽에 반지하에 세들어 살았는데, 거기 주인집 아주머니가 공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구랑, 그다음에 세퍼트 같은 털을 가진 작은 치아와 같은 강아지를 마당에 줄을 묶어서 키웠어요. 근데 그때 그 강아지들이 워낙 짙고 또 무섭게 생겨가지고 어릴 때는 가까이 가진 않고 그 개들이 있는 마당에서 그냥 자주 놀고 귀여워도 그냥 속으로 귀엽다 이러면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희가 사는 반지 안방에서 어머니랑 낮잠을 자는데 자고 있던 방에 불빛 색이 정육점 같이 빨가면서 좀 약간 핑크색? 소름 돋는 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공순이가 어머니와 저 사이에 누워 있어서 저를 보면서 너무 무섭게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쾅 하고 짖으면서 저를 물고 저는 막 기겁하고 울면서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애가 좀 경기를 일으키고 울면서 그러니까 왜 그래? 왜 울어? 미카엘아. 어머 왜 우니? 하니까 제가 막 울면서 공순이가 날 물었어. 막 이러면서 계속 울었어요. 근데 아기가 이런 꿈을 꾸면은 어머니나 그냥 부모님께서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꿈을 듣고 좀 느낌이 쎄했대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저를 데리고 외갓집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외가에서 그냥 하루 동안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집에 왔는데 마당에 있던 공순이가 없고 작은 치아와만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지? 하고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공순이는 어디 갔어요? 하고 물으니까 주인집 아주머니가 집에 놀러 온그
아주머니 지인을 공순이가 물었대요. 그래서 팔을 물어서 바로 팔아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놀라고. 저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공순이가 왜 팔렸는지. 근데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꿈이 진짜 만약에 어머니가 외갓집에 가지 않았으면은 그게 물린 게 바로 저가 아닐까 하고 좀 가슴이 덜컥거렸던 그런 좀 예지몽 아닌 예지몽을 꾼 꿈이었고요. 너무 빨리 끝났나요? 그런 아니, 꿈을 아니야. 꿨어요.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강아지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주인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원래는 제가 사연을 보낼 때 자살기라는 꿈이라고 적었는데 근데 정리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네. 제목을 빠르게 수정을 했는데 네. 제목은 깝치지 말자. 아, 깝치지 말자요? 그런 깝치지 말자라는 제목이에요. 보통 악몽을 꿀 때 어떤 꿈을 꾸세요? 저는 사실 귀신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꿈에서 꿈을 꾸는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 악몽을 많이 꿨어요. 귀신이 나오는 그런 꿈은 잘 안 꿨고요. 근데 보통 악몽이면은 저도 그냥 넘기는데 조금 복잡한 일이 저한테는 얽혔다 생각해서 이 꿈을 너아미에 신청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제 악몽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집과 저희 어머니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은 가족들이 항상 사주를 보면은 다 신가물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가 너무 세다고 집안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저희 어머니가 예지몽을 꾸면은 항상 다 맞고 저희 이모는 귀신을 보는 영안이 있어요. 그 이모가 사는 아파트 그 방 안에도 귀신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외가 쪽에 좀 약간 그런 많이 비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학원 선생님을 하시다가 지금은 요양원에서 일을 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해 운세를 보려고 신점을 보러 갔는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일하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무당분이 요양원 쪽은 그렇게 좋은 기운을 가진 곳이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쪽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좀 거의 몸이 안 좋으시거나 연로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기운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무당분이. 저는 뭐 그걸 듣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는데 그러니까 이건 꿈을 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주 전 목요일인데 정확히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막 간단하게 양치를 하면서 막 엄마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되게 기분 좋은 목소리로 오늘 나 때문에 3일 동안 밥을 안 먹은 어르신이 밥을 먹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좋아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양치하면서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어르신 얘기를 자꾸 듣는데 소름이 계속 돋더라고요. 그 어떤 얘기냐면 그 어르신이 치매기가 있는데 물론 제가 전문 의료인은 아니지만 중증 치매 같은 거는 인격의 변화가 온다고 하잖아요. 이 어르신 행동은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기가 심하면은 보통 아무리 행동을 나쁘게 해도 가족 욕을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근데 가족 욕을 해도 저주까지는 보통 안 하잖아요, 가족한테. 근데 남편 욕, 자신 욕을 하면서 남편은 사지가 찢어버려서 죽어버려야 되고 자기 자식은 차에 치여서 죽어버려라 라고 맨날 그 약간 정신이 나가시면은 그런 저주를 읊는데요. 근데
보통 그 시절 어르신들은 뭐 남편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렇다 치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자식한테도 그렇게 욕을 한다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집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꽤 양로원 방문을 해서 부모님 어르신을 좀 챙기고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렇게 나쁜 자식분들은 아닌데 자꾸 좀 정신이 나가시면은 가족을 그렇게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어르신이 그나마 양로원에서 좋아라 하시고 좀 마음을 좀 미움 없이 볼 수 있는 게 저희 어머니였대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좀 심하게 구시고 욕도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한테는 항상 좀 좋다 좋다 하고 근데 또 갑자기 정신이 나가버리면 또 그 욕을 하고 막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좀 제가 기억은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다양한 기행이 좀 있는데 저는 자꾸 듣는데 저도 이제 윤시원 그님 방송을 봐도 좀 다양한 그런 관련된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아, 이게 단순한 치매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에다가 어머니가 약간 그쪽 신가물이 있어서 그런지 어머니도 예지몽을 잘 꾸시는데 어머니가 그 어르신에 대한 꿈을 꿨대요. 근데 그 어르신 주변에 새하얀 머리인 할머니가 서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좋은 인상은 아니었대요. 근데 약간 그 사람을 보면 소름이 돋고 그 어르신을 해코지하려는 그리고 또 그 어르신 주변에 흰 천들이 막 어질러 있었대요. 주변에. 그래서 어머니가 그 꿈에서 흰 천들을 하나하나씩 치워줬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거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천을 꿈에서 치우지 않았다면 아마 그 어르신이 그걸로 하여금 큰 사건이 터졌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꿈을 꿨을 때 약간 무언가의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어머니께서 자세히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저는 그걸 듣고 아, 좀 이건 치매가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저도 좀 말을 좀 저도 모르게 툭툭 뱉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 그 어르신 조심해 뭔가 안 좋은 게 붙은 것 같아 라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뒷목이 너무 쭈삐쭈삐 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다른 얘기를 어머니가 양로원 쪽에서 그 기운이 안 좋다 보니까 가끔 귀신을 관련한 경험에 대해서 풀어놓았을 때도 이렇게 소름이 돋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로원에 자동문이 있는데 그 자동문이 자꾸 사람이 없는데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래서 전원을 껐대요. 근데 전원을 껐는데도 밤마다 자꾸 문이 열리고 닫혔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던 어르신이나 주변 어르신께서 자꾸 검은 형체가 보인다 어머니한테 저승사자가 보이는 것 같아 라고 말하시고 어머니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 라는 썰을 몇 번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어도 뭐 그렇나 보다 라고 하고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그 치매 어르신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나서 양치를 마치고 자기 전에 이런저런 일을 보다가 물을 마시고 부엌에 갔는데 부엌에서 정수기에 컵을 올려놓고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발 아래에서 뭔가 저를 잡아채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냥 서 있었는데 몸이 휘청거리면서 뒤로 자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까스로 그 부엌에 행주 거리가 있어서 그걸 잡아채고 휘청거렸지만 넘어지는 걸 가까스로 막았어요. 넘어지는 걸 막아서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 커다란 부엌이니까 냄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행주를 만약에 안 잡아채고 그대로 넘어졌으면 나 진짜 큰 사고가 있었겠다
날 정도로 좀 크게 다칠 뻔했어요. 갑자기 무언가가 뒤로 잡아채는 느낌이 들어서. 아 근데 또 빈혈도 아니었고요. 막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되게 뭔가 저를 잡아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그렇구나 하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그걸 보고 너 왜 그래? 라고 놀라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아 몰라 넘어졌어 이러면 되는데 또 툭 저도 모르게 뱉으면서 귀신이 그랬어. 귀신이 넘어뜨린 것 같아. 라고 저도 모르게 그냥 뱉지도 말아야 될 거 그냥 툭 뱉더라고요. 어머니가 묻자마자 계속 그리고 몸에서는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또 무서운 티를 안 내고 싶어가지고 또 저는 믿음이 천주교여가지고 귀신 나귀 역사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괜히 허공에다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야 귀신 나 너 안 무서워 나는 하느님이 있어서 하느님이 지켜줘 막 이러면서 괜히 방에 들어가가지고 소리치고 센 척하고 있다가 또 이제 잠에 들려고 했어요. 잠에 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제 위에 선반에 제 비상식량인 컵라면 하나가 그냥 멀리 있었는데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문이 남이 닫힌 것도 아니고 뭐 건들지도 않았는데 왜 떨어졌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거 올렸어요. 올리고 다시 누우려고 했는데 제 방인가 아니면 건너방인가 갑자기 쾅 하는 문 닫히는 소린가 그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집안 사람이 문을 세게 닫았나 이 밤중에? 라고 넘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발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제 방에 또 이제 집전화가 있어요. 근데 보통 집전화가 수화기가 잘못 놓이면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집전화 다들 있으시면 그 소리 아실 건데 이런 소리가 나는데 제가 자려고 할 때 갑자기 그 집전화가 길게 소리 난 것도 아니고 짧게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런 소리가 전화기에서 가끔 나요. 근데 전화기를 확인해 보면 전화번호도 안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저희 집에 전화를 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에 귀신이 있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해코지를 하는 귀신이 아니라 그냥 가끔 저 혼자 있거나 있으면 그 거실 쪽에서 사박사박 거리거나 비닐 소리 같은 게 들리거나 아니면 걷는 소리가 가끔 들려서 그냥 뭔가 있겠구나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너암이나 그런 걸 보면은 슬로우로 켜서 이런 걸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걸 못 참고 집에 한번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 막 돌아다니긴 하는데 이게 아기인지 아니면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해코지를 하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랑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자꾸 좀 잠들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냥 무시하고 잘까 하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아까 앞전에 말해주신 사연자분이 그 라디오 주파수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저도 잠이 안 오는데 일부러 자려고 하는데 그런 라디오 지지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모르겠어요. 기분 탓인지 자꾸 제 귀에서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지? 아 그냥 내가 너무 아까 예민했나 보다. 지금 계속 소름이 돋길래 안 좋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잠이 안 오길래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잠을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더 글로리라는 그거에서 무당분이 나오시잖아요. 거기에서 똑같이 생긴 생김새가 약간 그렇게 생긴 무당분이 나와서 꿈에서 또 제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꿈속의 느낌이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무당분이 제 친구를 가르치면서 제 귀신 씨였잖아. 제 귀신 씨인 거 알아? 이래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조용히 듣고 있던 저한테 야 너는 아닐 것 같아?
너 지켜주는 것 같지? 근데 너도 쉬었어. 뭐에 쉬은 줄 알아? 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딱히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좀 쓸데없이 좀 호승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이 귀신을 맞춰야겠다. 내가 정체를 알면 좀 이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살기라고 내뱉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무당 표정이 되게 오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맞춘 느낌? 그러면서 제가 그 무당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무당 눈을 보면서 당신도 자살기 붙었네, 허준해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당이 엄청 화난 표정으로 막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다가 쓱 표정을 갈무리하면서 막 소름돋게 웃으면서 너 왜 그게 붙었는지 알려줄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좀 꿈 무섭긴 한데 궁금한 게 좀 많이 커가지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제가 자고 있는 방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대로 그러면서 제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더니 꿈속에서 그렇게 제가 자고 있는 게 보이는데 갑자기 귓가에 오른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속삭거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키가 왼쪽에 라고 진짜 서라운드로 소름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겁하면서 잠에서 깼어요. 근데 또 소름인 게 이게 꿈에서 저는 색깔이 보이거든요. 근데 잠들어 있던 그 방 안 창가의 모습이 그러니까 새벽에 푸른 색깔이었는데 꿈속에서 눈을 떴는데 제 방 창가의 색깔이 똑같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냥 그대로. 그대로 저는 꿈속에서 똑같이 일어난 것처럼 느꼈는데 근데 왜 이 자살기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뭘 했길래 하고 오밤중에 자다 깨가지고 잠이 안 오길래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무서워서 제가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고. 제가 자기 전에 무서워서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괜찮아 하면서 추가적으로 했던 말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무서워.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발을 해가지고 그거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장난을 친 건지 해코지를 꿈속에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제가 좀 일주일 동안 몸살이랑 그 다음에 눈병을 좀 앓았어요. 근데 코로나인 줄 알고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좀 많이 몸이 아프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집 귀신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 치매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 할머니 얘기도 했고 그 기운이 좀 묻어서 그 기운 때문에 좀 해코지를 당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에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좀 누가 뭐 신적으로 믿고 있는 백이 있어도 괜히 난 괜찮아 하면서 깝치지 말자. 나는 그런 교훈을 드리기 위해서 사연을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아, 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네. 생각하고 이제 좀 보신 거나 이런 걸 지금 제가 들어보면 일리가 네. 좀 있으세요, 확실히.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하고 뭐 이제 뭐 이것저것 막 체크하고 막 이렇게 봤다고 하셨잖아요. 영상도 그렇고. 네네네네. 근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미카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네. 있는 그게 좀 네. 맞지 않을까? 저도 좀 공감이 된다. 네. 저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그게 말이 돼? 이게 아니라 저건 말이 네네.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 그래요? 어떤 거가 맞는지 제가 잘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그건 이제 맞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져요. 네네. 얘기가. 근데 네. 적극적으로 지금 미카엘님께서 네.
느끼고 조금 봤던 거나 아니면 그 느낌이 저는 네, 공감이 네, 되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그쵸, 오히려 그쵸. 저는 좀 네네네. 많이 공감이 되고 맞아 아, 그럴 네. 수도 있겠다. 저 마음이 왜 들었는지 나도 알겠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네네네.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뭐 조사들을 좀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아, 네. 시도도 해보고 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네네. 하고 한 거 보니까 네네. 충분히 네.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오 네네네 생각보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이야기를 아 네 네네 저는 좋았어요. 아 네 아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에요. 아 다행이라고요? 아 근데 네네. 그걸 떠나서 원래 평상시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네네 맞아요. 네. 와 진짜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연기하는 사람들이랑은 친해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그 아, 네. 저는 음악을 해가지고 예체능 쪽인데 인생이 네. 연기 같대요 다. 뭔 말인지 아세요? 아 네네네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알아요. 뭔지 네네. 아시죠? 근데 이게 저도 원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야지 붙는다. 맞아요. 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네. 변해온 거예요. 제가 33살인데요. 저보다 어리시죠? 아, 네, 그쵸. 네. 아, 그래요? 그렇고. 그러면 빨리 많이 도전하세요, 더. 네. 그리고 뭐 성우가 네. 잘 안 된다면 네. 뭐 이렇게 공포를 좀 좋아하신다면 나중에 뭐 저희 회사에 뭐 약간 그 뭐냐? 여성 멤버로 뽑으면 한번 신청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아무튼 예, 네, 그래서 나중에 네네. 그런 기회가 열린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네네. 일단 성우의 꿈을 계속 아, 네. 달려 가시고 네, 네.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직업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야도 그쵸, 좀 넓게 네네. 보시고 일단 최대한 많이 도전해 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목소리 좋으셔 가지고 잘 될 거라 아,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